네, 질리도록 계속해서 미친 듯이 합니다. 그죠? 11강, 11강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는요, as not. 아니래요. that 이하의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사용하는 건데, 소셜미디어를 직접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랍니다. 아, 그러면 지금 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소셜미디어 사용하는 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나 봐. 근데 그 문제가 이것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니래요. 그지? 가봅시다. 자, 실제로 긍정적인 연구가 발견했듯이 특정한 소셜미디어 활동은요. 언제? 주어가 동사일 때죠.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isolated 되어졌을 때야. 실험에서 좀 동떨어졌을 때. 그지? 실험에서 좀 동떨어졌을 때 특정한 소셜미디어 활동은요. modestly는 살짝 조금 웰빙을 증진시켰대요. 아, 그러면 거는 이게 일단은 이제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게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물음표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플러스가 조금 있어요.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무슨 얘기할까? 마이너스 이야기를 할 확률이 좀 높겠죠. 그죠? 가봅시다. 자, 주요한 이슈인데요. 그 주요한 문제는 뭐냐면 that 이하의 사실인데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tend to 부정사,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take people away입니다. 그럼 people을 take away 하면 떼어낸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떼어내는데 어디로부터 떼어내냐면요. 진짜 생활, 사교활동, 여기 socializing은 사교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실생활의 사교활동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근데 그 사교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당 부분 훨씬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문제는. 즉 뭐야? 아, 마이너스는 맞네. 그지?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하면은 실제 사회에서 사교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야. 그지? 제가 약간 그렇습니다. 약간 그 인터넷 여포라고 아세요? 방구석 여포? 그게 접니다. 방구석에서 막 얘기 잘해. 그지? 실제로 만나면 뭐야? 저기,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합니다. 그 왜 잘하냐면은, 제가 그걸 왜 하냐면은, 제가 오픈 카톡 아시죠? 오픈 카톡. 그 채팅방에 제가 방장으로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다 제 취미 생활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수영. 제가 이렇게 수영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영 관련해서 이제 카톡방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를 잘 몰라갖고, 자동차에 대한 좀 정보를 얻으려고 만든 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지금 거의 한 120명 넘어가고, 150, 160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안 돼. 그래서 나 그냥 요즘 안 하고 있어. 그냥 부방장 줘가지고, 부방장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요즘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이제 정모 같은 거 하잖아요. 동아리나 아니면 소모임 같은 거니까. 정모 같은 거 하면은 맨날 이제 카톡에서는 막 엄청 활발하게 얘기하다가, 어? 그래서 만나고 예,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방구석 여포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게 문제래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때 재밌는 거는 영어 관련 동아리도 만들었어. 소모임 성모임이 아니라 영어 관련 오픈 카톡도 만들었거든요. 그건 사람이 귀신같이 안 들어온다. 야, 사람이 참. 영어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전반적이라기보다는 영어 강사들끼리 영어를 좀 이렇게 토론하는, 영어에 대해서 좀 학술적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좀 더 좋을까, 어떤 자료가 있으면 좀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딱 한 명 들어와 있거든, 지금. 어떤 아저씨 한 분 들어와 계셔. 우리 둘이 대화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좀 더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정도 더 들어오면 좀 대화를 할 텐데, 요즘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아까 같은 구문들 있잖아. 내가 좀 해석하기 어려웠던 것들. 저도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이제 물어봤어. 그 물어봤는데 지금 며칠 뒤에 대답이 없으세요. 아,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주어가 동사일 때. 그래서 부정적인 연구가 암시하듯이. 여기서 암시할 때보다 암시하듯이가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얘랑 좀 비슷하죠? 그죠? 부정적인 연구. 그럼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내용도 이야기를 했는데 부정적인 연구도 이렇게 암시를 하듯이
더비교급, 더비교급, and 더비교급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하면 할수록 더, 덜 이러고 최악으로 이런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가볼까요? 그럼 너가 사용을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너가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적은 시간입니다. 그지? 그럼 얘는 명사니까 역할을 하나 해야 돼. 그게 뭐냐면은 너는 디보트, 헌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를? 그 시간을 어디에? 온라인 인터랙션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너가 소셜미디어를 더 사용하면 할수록 너는 온라인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럼으로써 worse인 거야. 그러면은 이것의 가치 부족입니다. 그지? 이러한 가치의 부족이 become 어떻게 된다는 거야? worse, 더 안 좋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러한 가치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실생활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러한 가치의 부족이 원래도 부족했는데 그것들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거지. 왜? 실제 생활이랑 인터랙션을 잘 안 하게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뭐 분사구문으로 이어가는 거죠. 남겨놓으면서야. 뭘 남겨놓으면서? 가장 소셜미디어를 많이 하는 habits니까. 가장 많이 하는 유저들을 어떠한 상태로 남겨놓으면서? likely한 상태로. much more니까 훨씬 더 likely, 가능성 높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야. likely to be 명사니까 뭐뭐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만들어 놓냐? lonely하고 miserable한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막 카톡 맨날 하고 그러한 아이들은 이러한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다음. 조그만 부스트예요. 근데 어떤 부스트냐면은 너가 받는 부스트야. 뭐로부터? 포스팅 하는 것으로부터. 친구의 담벼락에. 친구의 담벼락에 포스팅 하는 게 뭐야? 뭐 페이스북에서 글 올리는 거. 그지? 친구 쪽에다가. 또는 라이킹 하는 거. 뭐를 라이킹 하는 거야? 그들의 최근 인스타그램 포토를 좋아요 누르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병렬 구조가 어떻게 되냐? 포스팅으로부터, 라이킹으로부터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from이라는 놈이 생략이 됐겠죠. 그러면은 포스트하는 거로부터 너가 받는 부스트.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좋아요 누름으로써 너가 받는 부스트야. 그럼 여기서의 부스트는 뭐 격려? 뭐 요 정도가 될 텐데. 근데 애초에 지금 얘를 뭐라 그래? 작은 격려라고 하니까 플러스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들은 come close, 가까워지지 않는데요. 어디에 가까워지지 않느냐? 여기서는 전치사 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ng가 오는 거고요. compensate for라고 하면은 뭐뭐를 배상하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따지면 무슨 뜻이냐? 그냥 메꾸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메꾸지는 메꾸는 데는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야. 뭐를 메꾸는데? 뭐뭐를 대신하는데? 큰 손실이야. 어떠한 큰 손실이냐면 경험되어지는 큰 손실인데 더 이상 스펜딩하지 않음으로써 뭘 스펜딩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세상 시간을 쓰지 않음으로써 with 누구와? That same friends니까 그 똑같은 사람과 실제 생활에서의 시간을 쓰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그럼으로써 경험되어지는 아주 큰 손실 그것을 메꿀 수는 없다는 거야. 보상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놈들이,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여기에 지금 스몰이라고 하고 여기에 지금 large라고 한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면은 봐봐. 플러스가 조금 있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뭐라는 거야? 얘는 조금이 아니라 많다라는 거지. 그죠? 얘는 조금에 적을 소해요. 근데 얘는 뭐야? 많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도 조그만 부스트가 이 큰 거에 대한 상실을 보상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런 샤키아라는 사람이 이제 정리했듯이 우리가 원합니다. To be 되기를. 뭐가 되기를? 주의 깊게 되기를 원하는 곳. 그런 곳은 얘가 주어져. 그러한 곳은 is 언제냐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목소리 또는 커피 한 잔. 누구와? 친구와의 커피 한 잔. 또는 목소리가. 얘 또는 얘가. 대체되는 거죠. With. 뭐로? Like로 대체되는 거야.
포스트에 있는 좋아요로 대체가 되는 그런 때가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될 곳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뭐 굳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where랑 when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곳은 주어가 동사할 때다라는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의미는 맞죠. 그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러한 곳은 우리가 이 실제 생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굳이 보면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라나? 여기서의 작은 부스트가 아마도 여기에 있는 요놈이 되는 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큰 손실이 아마도 요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손실이 얘를 보상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다고 봐. 대답은 없어도. 자, 그 다음입니다. 2번입니다. 자, 이것은요, 밝혀졌어요. 데니아의 사실이라고. 뭐냐면은, 우리가 경향이 있대요. 갖는, 뭐를요? 더 많은 의심을 갖는 경향이 있대요. 뭐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뭐의 진실? 사실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실인데 묘사되어진 사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스피커에 의해서. 어떤 스피커인데? 포린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랑 비교해 봤을 때? 네이티브 스피커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외국인 억양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묘사되어지는 그러한 팩트, 진실 또는 사실들은 그것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서 더 많은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말 억양이 이상해. 그러면은 저 지금 말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말을 이상하게 하면,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의심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다음 가봅시다. 뭐 이런 거 기본이죠. 뭐 이게 안 해도 되죠. PP 이런 거 온 거,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뭐에 대한 예시일까요? 아, 당연히 요놈에 대한 예시를 들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요청받아요. 뭐 하도록? 판단하도록. 뭘 판단하냐면요. 웨더절,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믿는다는 거야. 뭐를요?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디에서? 어떠한 구문, 문구에서. 어떠한 문구냐면은 엔트가 do not sleep, 자지 않는다. 즉, 개미는 잠자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문구에서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 내용이 진실인지를 우리가 믿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요청을 받았다면이야. 됐죠? 요 내용 이해되죠? 그랬다면은 우리는 믿는다는 거야. 이것이 뭐라고? 비동사라고 믿는데, 이라고 믿는데. 뭐라고 믿냐면은 좀 더 진실이라고 믿는데. 언제? 자, 이게 안 보이고도 언제 진실이라고 믿을까? 당연히 네이티브 스피커가 말했을 때 더 진실이라고 믿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네이티브 스피커일 거야. 그럼 someone이라고 하는 게 아마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건데 볼까?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 그치, 네이티브 악센트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이것을 말했을 때 더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야. 누구보다? someone. 어떠한 사람보다? rather than이에요. 누구라기보다는? 누군가인데요. 어떤 누군가? 포린 악센트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그러는라기보다는 이라는 뜻이고, 그지? 자, 다음 질문.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동사는 뭘까? 지금 병렬 구조는 someone과 someone이 병렬이죠. 그럼 여기서에 들어가야 되는 대동사는 뭘까? 여기서의 someone이 동사가 says였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someone의 동사, 대동사로 뭘 들어가면 좋을까? does가 들어가야겠죠. 그지?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이야기해요? 아마 그 내용이겠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개미가 잠자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 그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Ants do not sleep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랑 Ants do not sleep 이렇게 얘기했을 때랑 근데 실제로 Ants do not sleep 이렇게 하는 게 약간 그 뭐랄까 이게 비 아니야?
약간 동남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많이 딱딱 끊어서 얘기 많이 해요. 그죠? 아니면은 뭐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끊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아트 두나 슬립 이러면은 뭔가 김이는 잠자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아트 두나 슬립 이렇게 하는 거랑 아트 두나 슬립 이렇게 하는 거랑 딱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좀 영국어라든지 아니면 미국어를 하는 사람이 조금 더 그 신뢰가 되잖아. 그치? 아트 두나 이렇게 하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시로 드는 것 같아요. In addition이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주겠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럼 이제 이 예시에 대한 추가 정보일 텐데요. 자, 이것은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주어가 동사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근데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 foreign accent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언어를요. 다소 다르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than, 뭐보다는 다르게. 그래서 보통 different라고 하는 거는 이제 than 또는 from 이런 거랑 자주 어울리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할 때냐면은 native people과 함께 할 때와 조금은 다르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의미상으로는 병렬 구조가 요놈과 요놈이 아마 병렬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than a person이겠다. A person with native people.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네요? 잠깐만. 아니다. A person이 아니네. 그럼 이거는...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병렬 구조가 얘가 맞겠네. 죄송합니다. 그지? 얘가 맞겠죠? 그지? 그 다음. In some ways. 어떠한 방식으로는 그리고 아마도 뭐 때문에 특정한 문제 때문에 뭐와 함께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좀 덜 집중한다라는 거야. 디테일에 대해서 그 스피치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좀 덜 집중한대. 말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다라는 거야. 더 많이 뭘 보냐면요 의사소통 의도를 본다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의도를 더 많이 집중하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뭐랑 같냐면요. 주어가 동사하는 거랑 좀 같아요. 뭐냐? 우리가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을. 그것이 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뭔데? 사람이 말하는 것 내용의 디테일이 되겠죠.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얘는 아니지만 얘는 한다라는 거죠. 그죠? But 그러나 care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뭘 신경 쓰냐? 그것을 신경 쓰는 건데요. 어떤 건데? 그들이 진짜로 의미하는 것 그것을 신경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의미하는 것 그게 뭐야? 요놈이 되겠죠. 그죠?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시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게 얘도 똑같잖아. 여기도 내용과 의도잖아. 의도. 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빈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탁! 빈칸. 그지? And, 그리고 그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예요. 뭐냐면은, 우리의 기억력이 정확한 단어에 대한 기억력이야. 근데 어떤 정확한 단어냐면은 사람들이 사용한 정확한 단어에 대한 기억이야. 어디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사용한 정확한 단어에 대한 기억이 이놈이 주어기 때문에 이놈이 is가 됩니다. 그러한 기억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거야. 언제?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뭘 가지고 말했을 때? 얘도 사실은 빈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빈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뭐와 함께? 네이티브 악센트를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죠? 멋지는 당연히 뭐가 꾸며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이제 빈칸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이씨가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죠. 그죠? 시계 보지 마세요. 자, so, 그래서 너가
Foreign language로 말을 할 때는 Don't expect, 기대하지 말래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요? 기억할 것을 기대하지 말래. 뭘 기대하냐면은 정확하게 너가 말한 것. 그지? 이것도 굳이 따지면 이렇게 되고 너가 말했던 것을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지 말래. 또는 뭐? 디테일이야. 어떤 디테일? 너의 메시지의 디테일, 요거를 기억할 것을 예상하지 말라. 즉, 요놈과 요놈이 병렬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너의 메시지의 디테일이나 아니면은 너가 정확하게 말한 것을 기억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 너가 뭐 할 때는? 영어로 말할 때는. 또는 외국어로 얘기할 때는. 됐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외국어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그 말의 진실성에 대해서 또는 타당성에 대해서 또는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의도만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그냥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냥 아 무슨 말을 하려나 보다라는 것만 조금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뭐 요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